제가 YG 캠프에 대한 생각이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.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십몇 년 동안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X을 보면서 와 이거 대박, 이거 만든 분 되게 궁금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정경민 작가입니다. 14년 정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유튜버, 작가, 기자,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이가 지금 10살인데요. 스스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. 저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,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. 엄마들 중에 청소는 내가 다 할게, 밥은 엄마가 다 할게, 너는 공부만 해, 뭐 이런 엄마들 되게 많잖아요. 그게 저는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신의 주변의 삶을 좀 정리를 잘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다듬을 줄 아는 아이들은 사실 학습도 잘 해나가더라고요.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이 되게 많거든요.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고 나면 너무 안심을 하시는데 엄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. 코로나로 학습 환경이 바뀌면서 온라인 학습을 봤더니 원어민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 아이가 말하는 부분은 뭐 한 번? 두 번?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학습이 선생님의 영역에서 엄마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난 그럼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YG 캠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YG 캠프에 대한 생각이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. 사실 학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학교 안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요 안에 되게 많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. 제가 국어 교과를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를 굉장히 못하거든요. 근데 이제 개표노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YG 캠프의 가장 네, 핵심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학교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상호작용이라고 봐요. 혼자 학습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거든요. YG 캠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식도 발표하는 모습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생각과 너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말뼈사전을 보면서 와 이거 대박!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어휘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말뼈사전을 보면서 아이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국어 선생님으로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. 이거 만든 분 되게 궁금해요. 어떻게 만드셨는지, 네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.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십몇 년 동안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YG 캠프가 좀 채워준 것 같아요. 비주얼 싱킹이라든지 아니면 모듬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YG 캠프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라인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를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잘 키우고 싶은데 아직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YG 캠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